카페에서 아메리카노와 함께 가장 잘 팔리는 메뉴가 마들렌이거든요. 기본 베이스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응용 가능한 레시피를 알려드림으로써 다양한 메뉴를 구성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클래스를 통해서 총 40가지의 레시피를 배워보실 수 있는데요. 추가적인 레시피로 활용할 수 있는 마들렌은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마들렌의 기초 이론과 함께 제가 알려드리는 여러 가지 부재료를 활용한 레시피를 조합해서 나만의 마들렌을 개발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마들렌의 핵심인 배꼽, 플렉시판을 이용해서 통통하고 볼록한 모양의 마들렌과 까다로운 구움색을 내는 노하우도 모두 준비했습니다. 정확한 공정과 제법, 그리고 실질적인 카페 메뉴 구성과 확장, 이번 쿨로소 강의를 통해 모두 배워가세요. 저는 파티쉐 임정하입니다. 쿨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